이곳 청남은 고려 21대 왕인 희종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희종은 최총원의 행포가 심해자 그를 제기하려다 실패하고 폐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지발은 아주 좋습니다. 산세가 뒤로 쫙 병풍처럼 자리하고요. 옆으로는 논방하게 까졌고 뒤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바람도 살랑살랑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려 희종의 묘소입니다. 최총원에 의해서 무신 정권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던 고려 희종의 무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돌로 다 쌓아놨어요. 특이하네요. 여기는 이제 갈라진 것 같고 저쪽이도 그렇고 공구는 잘 쌓아놨습니다. 돌을 갖다가 양쪽으로 쭉 해놨습니다. 여기가 강화 성능입니다. 어둑 고인돌이네요. 150이라는 것은 어떤 사적 번호인 것 같고 근데 무덤의 형태인데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두마을 고인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고인돌 위에 올려놓은 돌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깨지고 했습니다. 이 주변에도 큰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넓적하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아 굉장히 크네요. 바로 앞에 가릉이라는 고려 왕릉이 보입니다. 왕릉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릉에 대한 안내가 나오네요. 가릉은 고려 24대 원종의 왕비인 승경태후의 능이다 되어 있습니다. 능의 모습입니다. 강화 가릉은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의 외손녀로 외정조부는 최충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원종의 왕비 승경태후의 능. 이곳이 가릉입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쭉 돌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왕비의 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해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로 쌓아놨고 그 위에 이제 흙과 잔디를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뒤쪽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각 형태네요. 약간 독특합니다. 사각형의 형태예요. 모자 형태예요. 뒤에서 보셔도 그렇죠. 사각형으로 돌로 되어 있고 뒤쪽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맨은 전화무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면 완전히 모자예요. 주변에 나무는 이렇게 울창합니다. 그리고 왕비능 옆에 저 위에 또 묘가 있어요. 강화 능대리 석실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고려시대의 무덤 형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던 것은 왕비의 무덤이었는데 이곳은 그냥 고려시대의 하나의 무덤 형태인데 돌로 이렇게 축을 쌓았어요. 네, 가운데 저까지 생각하면 다섯 단입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의 무덤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축대를 쭉 쌓고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 보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권좌에 있었던 분의 무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를 이렇게 봉을 또 돌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뒤쪽도 잘 다듬어 놨고 오른쪽에도 보면 이렇게 석실을 감싸는 돌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고려 왕비의 은행에서부터 여기 고려시대의 무덤 양식까지 쭉 봤는데요. 이 무덤 주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참나무인가요?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있는 것은 고려시대의 무덤의 양식이고 저 아래에 고려 왕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멋진 참나무, 소나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